안녕하세요, 가람이다. 오늘은 수리산 숲속 놀이터 왔습니다. 저번에 여기에서 매빅3로 액티브 트랙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이 정도 좁은 곳은 이제는 잘 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뛸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잘 피하는 걸 봤습니다. 미니3도 그렇게 되냐고요. 그래서 미니3 가지고 왔습니다. 미니3 가지고 똑같이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는 거는 실험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극한의 상황으로 몰라가는 거지만 보통 이렇게 좁은 곳, 주변에 나무들이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뛰기보다는 걷기를 추천드리고요. 항상 액티브 트랙 하실 때는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다 말다 하면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어3가 나온다면은 그때도 또 같은 곳에서 똑같이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액티브 트랙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사람으로 보이는 거, 자동차나 사람을 최대한 인식할 수 있게 네모나게 드래그 해가지고 네모를 선택해 주시면은 사람이면 사람이라고 사람 모양 아래 뜻이 뜨죠? 그렇게 됩니다. 이 아래 보면 사람 모양이 뜨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 인식을 한 거고요. 자동차는 자동차 모양으로 뜨고 그렇게 인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지나가면은 그때부터 바로 해볼게요. 그 사이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한 명이 모델이고 한 명이 조종을 하신다면 이렇게 포커스 트랙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시면은 내가 움직이면은 그 움직임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고 물론 드론을 잘 봐줘야 되겠죠. 충돌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비행을 하시면은 보다 부드러운 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 옆으로 도는 것도 되고요. 물론 드론을 보셔야 돼요. 측면 비행할 때 충돌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행을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면은 잠자리들이 이런 식으로 비행을 하신다면은 누구를 찍어줄 때 포커스 트랙이라고 하죠. 스포트라이트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찍어도 굉장히 손쉽게 팔로우를 할 수가 따라가는 영상을 부드럽게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 하려고 하면은 피사체를 자꾸만 놓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없이 잡아놓고 그냥 비행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는 계속 나를 바라보니까 이 비행하는데 좀 더 손쉽게 좀 더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지나간 것 같으니까 그냥 달려볼게요. 액티브 트랙은 쫓아옵니다, 저를. 그리고 높이는 사람보다 조금만 높게 해놓고 조금 더 가까이 올게요. 이 정도에서 따라오게 한번 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액티브 트랙, 트레이스 모드, 고 해놓으시면 지금부터 저를 쫓아옵니다. 여러 번 얘기했듯이 가다 말다 하지 말고 쭉 가시면 돼요. 가볼게요. 매빅3 프로와 같은 길로 가려고 그랬는데 앞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갔습니다. 매빅3와 같은 길로 간 거는 뒤에 나와요. 뒷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매우 안정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나무 사이를 지나갈 건데 센서를 보면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해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센서 주황불이 들어오면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커브를 트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미니3 프로를 사용한다면 이 정도는 걱정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공원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쪽으로 밀고 가볼게요. 지금 오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네요. 밀고 가면은, 이거는 뛰어가는 건 안 돼요. 뛰어가면 분명히 저를 놓칠 겁니다. 지금 뒤에 나무가 있거든요. 위에 나무가 있으니까 뒤로 왔다가 지금 옆으로 갔어요. 옆으로 가가지고 다시 나를 잡는데 조금 위험하게 잡는 것 같긴 해요. 별 문제 없이 잘 따라옵니다. 근데 오늘 사람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그렇게 촬영을 해볼게요. 그냥 쫓아오는 거는 별 문제 없이 잘 쫓아오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미니3 프로로 정면을 찍었던 거는 액티브 트랙의 트레이스 모드를 한 상태에서 드론과 피사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천천히 간다면은 뒤로 가면서 영상을 찍어줍니다. 미니3 프로는 후방 센서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도 장애물을 피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앞모습을 찍을 수 있으니까 이것 또한 알아두시고 자신의 앞모습을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 나무 숲속을 옆으로 갔을 때 그때 매픽3는 잘 갔거든요. 그걸 한번 사람들 없을 때 잽싸게 해보도록 할게요. 잽싸게 뛰어갔다 올게요. 잽싸게 하시죠. 옆으로 지나갈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니3 프로와 매빅3 프로의 액티브 트랙은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물론 매빅3를 사용한다면 전방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자연스럽게 바꾸면서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트레이스 모드는 미니3 프로나 매빅3 프로나 같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결론, 역시 미니3 프로는 잘 나온 기체가 맞습니다. 이렇게 달려왔고요. 액티브 트랙 할 때 나뭇가지나 전선만 아니라면 미니3나 매빅3나 액티브 트랙 팔로우 모드, 트레이스 모드일 때는 크게 아쉬운 점 없이 잘 쫓아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이번 25일, 3일 남았죠? 25일 날 에어3가 출시되니까 그때부터는 또 에어3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론 손착륙하는 방법은 내 앞에까지는 데리고 오셔야 돼요. 머리 위에서 이렇게 앞에까지 데리고 오시고 그 다음에 내려서 내 손높이에 맞도록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지금 조금 더 앞으로 올게요.
요 상태에서 내가 다가가면 돼요. 내가 다가가서 밑에 손을 넣으면은 센서 때문에 얘가 이리 올라갑니다. 상승을 해요. 상승을 할 때 스로틀을 밑으로 착륙하게 하강을 최대한 밑까지 해놓고 가만히 계시면은 1, 2초 후에 랜딩이라고 하면서 착륙을 시도합니다. 그때 살포시 잡아주면 돼요. 랜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는 센서의 간섭을 안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착륙하니까 살짝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올라가고 내리고 랜딩. 그러면 움직여도 괜찮죠? 이때 살짝 잡고 가만히 계시면은 이렇게 시동이 꺼집니다. 손 이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손 이륙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좋은 곳에. 좋은 곳에 내려놓고 이륙을 하면 되지만 이륙을 하면 되지만 착륙은 아유 바람이 많네. 착륙은 원하는데 딱 그렇게 착륙하기가 좀 쉽지도 않고 그렇게 손 이륙보다 손 착륙을 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비행을 하다 보면 깨끗하지 않은 곳 아니면 울퉁불퉁한 곳에 착륙을 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이륙할 때야 내가 잘만 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문제가 안 되지만 착륙은 또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익혀두시면 좀 좋습니다. 올라가면 내리고 잡고 올라가면 내리고 잡고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고 안전한 손착륙 하시길 바래요.